왔다가 군복무하고 다시 안산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아니까 싶습니다. 네. 차스 아, 다시 한번 갑니다. 아 본인의 아 맞추지 못하면 자 프로리그에선 당연히 두 선수의 대결은 없고요. 첫 만남이에요. 4대 1. 야 날카. 서브 득점 3대 4. 자 연습입니다. 상당히 빠르고요. 예. 네. 아 이거는 남거든요. 그렇다면 디펜스 블록 자세에서 라켓의 각도를 지금 잘 맞추지 못. 자 다시 한번 그런 것도 안태형 선수가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야 이번에 자 리그 단식 선두권에 있는 남성빈과 대결. 리시브범 대등하게 남성빈과 대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범 실남 7 리드를 내준 남성빈. 그러나 바로 동점. 야. 왜요? 예. 네. 아, 남성빈입니다. 야 여기서 남성빈이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찬스 볼. 역형. 아, 여기 있을 겁니다. 아, 결국은 픽트를 치면서 노려봤는데 결국은 득점을 내줬습니다. 서브 득점 겁니다. 원홀 걸립니다. 무리하기보다는 하나 받아주고 본인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돌아섰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태영 하나만 좀 넘어가면 자 그러나 있습니다. 아. 주게 되면 세 번째 게임에서는 얼마나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3구 득점을 하려다가 범실이 나거든요. 네. 아. 남성빈 6점 차 앞서 있는 남성빈. 와. 네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는 두 번째 게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남성빈 선수가 한 번 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갔 야 이번 위치를 파악하고 회전량도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네. 안테 강하지는 않더라도 먼저 선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맞추지 못하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상상보다 좀 쉽게 범실을 메고 말았습니다. 자 네, 서브넣기 전에 루틴이 참 재밌네요. 아! 안태형 선수가 못 쫓아갑니다. 맞습니다. 엄청 빨랐어요. 부담도 있고요. 그런 부담들이 또 기술력을 좀 자신감 있게 서브 두 개 중요합니다. 안태형 공격 했는데 어쨌든 남성빈의 득점이었습니다. 야 깊어요. 남성빈 마무리합니다. 아 살바 네 남성빈 네. 자 매치 포인트 오. 야 그리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